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마이신 아토미 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얼굴이 좀 상기되셨네요. 아, 네. 한잔 해서. 노노노노노 한잔이라 하면 안 되죠. 저희 아 테이스팅에서 테이스팅을 좀 한다고. 네, 테이스팅을 많이 했어요. 얼굴이 약간 그래. 앙리지로를 많이 테스팅 해봤는데 또 테스팅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지난 시간에 지브리 샹베르땡과 지브리 샹베르땡의 탑 생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지브리 샹베르땡 남쪽에 위치한 모레생드니입니다. 드디어 이제 모레생드니에요. 모레생드니의 전체적인 면적, 그리고 포도품종, 그리고 등급, 토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레생드니는 총 면적이 94.16헥타, 94헥타 정도 돼요. 이 중에 이제 레드와인이 88.5헥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와인이 5.6헥타 정도 됩니다. 2018년 기준입니다. 레드는 대부분 이제 피노누아가 재배되고 있고, 화이트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르도네, 알리고테, 피노블랑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랑크루 같은 경우에는 총 5개가 있고요. 프리미크루는 총 20개의 글리마를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석회암과 자갈이 베이스가 되고, 표피에서 내려가서 여기 40cm부터는 이제 점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흙은 이제 꽤 이제 가벼운 질감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가벼운 질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부서지는 이런 질감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질감을 지니고 있고, 갈색과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토양은 이제 1억 5천만 년 전 주라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모레생드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제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질서 있게 이렇게 딱 포도밭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제 그 레지오널과 빌라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프리미크루, 여기 딱 경사도 완만한 편에 이제 그랑크루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일부 프리미크루가 있고 이제 빌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들 슬로프 쪽에 이제 그랑크루가 다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한 줄로 쫙 이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굉장히 좋은 프리미크루, 이제 일부 위쪽에 이제 프리미크루들이 위치하고 있죠. 이제 뭐 언덕 쪽에서 이제 유명한 쪽으로 본다면 그 퐁소가 소유한 클로데 몽 리장, 이라고 이제 화이트와인 되게 유명한 지역인데, 여기 특이하게 또 퐁소는 알리고테를 심어요. 그래서 알리고테를 재배하고 있고, 두장 역시 여기서는 이제 샤르도네를 재배하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고 있죠. 근데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표토층이 굉장히 얇아서 굉장히 이제 락키하고, 이 작가님 바위가 많으면 락키한 소일이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 와인에서? 화이트와인. 그렇지. 첫 번째 이제 미네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몽루이장에서 생산된 와인들은 이제 미네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가님 모레생드니의 특징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제가 배웠던 모레생드니의 특징은 철분 뉘앙스. 철분? 지브리 향구했던 게 철분 있는데? 지브리와 향구의 약간 반반 그런 느낌? 대충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쪽으로는 지브리 샹베르땡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제 샹벌무진이가 있기 때문인지, 이제 지브리 샹베르땡의 파워와 구조가, 그 다음에 샹벌무진의 우아함이 어우러진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죠. 사실 이제 지브리 샹베르땡하고 샹벌무진이 그 다음에 본노만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를 받지 않나 싶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포도 가격이 지브리나 샹벌에 비해서 비싸게 팔렸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명한 동물도 많아지고 시장이 확대되면서 모레생드니 포도 값이 지브리만큼 많이 올라왔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여기서 진짜 조만간 장희부 비조 형님께서, 이 작가님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제가 모레생드니에 보던 포도밭이 하나 있었잖아요. 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그 비조 형이 샀어. 와. 비조 형이 그래서 모레생드니를 출시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이제 인수했으니까 이제 곧 나오겠죠. 어쨌든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은 지브리 샹베르땡이나 샹보 본노만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를 받았었는데, 워낙 좋은 와인들이 많아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모레생드니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생산자는 어떤 생산자가 있을까요? 일단 제 마음속에 원탑은 두작,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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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작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추천해 드릴 만한 생산자는 이제 도멘 아를로, 그 다음에 클로드 람블레이, 도멘 드 람블레이죠. 그 다음에 리니에 미셸로, 그 다음에 페로미노, 그 다음 퐁소, 그 다음에 로버트 그로피에, 그 다음에 클로따 정도가 탑 생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아마 이 작가님은 모르실 건데 이제 재킷루쇼라고 해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생산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재킷루쇼라고 해서 이제 2005년 빈티지가 마지막인데 또 뒤에 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재킷루쇼까지 해서 뭐 한 10개 정도 생산자들이 좋은 와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작가님 그러면 모르생드니에서 좋아하시는 밭이 어디예요? 저는 사실 화이트 와인이 레몽 루이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레몽 루이자?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짝짝 그라크리가 안에서 승부가 시작했는데 아니 레봉루이장 나중에 이야기를 원래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몽루이장이 그랑크루 클리마도 가지고 있고 프르메크루 클리마도 가지고 있고 빌라시 클리마도 가지고 있대. 다 섞여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클로라로슈가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의 어떤 몽루이장은 그 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랑크루로 편입이 됐고 지금 프르메크루도 있고 심지어는 빌라시 아톰님이 좋아하는 맛은 어때요? 저는 일단 봄맛 제일 좋아하죠. 비싼 거, 비싼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모래생드니 하면 봄마르를 가장 좋아하긴 한 왜냐면 봄마르에서 생산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봄마르가 샹볼 뮤지니의 이미지가 강해서 모래생드니 하면 사실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클로라루슈 아니면 클로생드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봄마르부터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해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봄마르 같은 경우에는 부르고뉴 그랑크루 레드와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두 개의 지역에 걸쳐져 있어요. 자 그럼 화이트와인은 뭐가 있나요? 우리 작가님 두 개의 지역에 걸쳐져 있는 거 몽라쉐. 그렇지. 그 몽라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그 유튜브 하시는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서 몽라쉐와 르 몽라쉐의 차이점을 그냥 덜을 붙이고 아니고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틀려요. 그거 그거는 틀린 이야기. 샤샤뉴 몽라쉐 쪽에 있는 파트를 르 몽라쉐라고 하고 플레니 쪽에 있는 거를 몽라쉐라고 해요. 그거는 꼭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봄마르는 총 면적이 약 16헥타르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35명의 생산자가 와인을 만들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6만 병 정도 돼요. 14.5헥타 거의 한 90%가 샹블미진 쪽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1.5%가 몰생드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봄마르가 클로르타르에 포함이 되면서 좀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클로르타르가 1965년에 이제 봄마르였다는 거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래 쪽의 봄마르가 샹볼보다는 더 결구역이 있고 바디감도 이제 더 풍부해요. 제가 알기로는 4개에서 5개 정도 도맨이 모래 쪽에 봄마르를 생산을 하는데 브루노클레어, 도맨바와 그 다음에 루이자도 때리죠? 저는 어쨌든 브루노클레어 추천해드리고 싶고 브루노클레어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이제 모래생드니 쪽의 봄마르를 1헥타르를 구입을 하게 되죠. 근데 아마 친척 통해서 구입을 할 건데 그게 이제 도맨 푸즈레드 보클레어 거예요. 이제 어쨌든 브루노클레어가 모래에서 위치한 봄마르 쪽에서는 가장 많이 소유한 포도가 있죠. 일단 어쨌든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레생드니하고 샹볼에서 봄마르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가장 먼저 추천해드릴 생산자는 도맨 두작입니다. 모레생드니의 거의 지존이죠. 서주대감이기도 하고 총 이제 0.58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포도마무의 평균 수령은 약 30년 정도 돼요. 그 두작의 봄마 같은 경우에는 봄마 특유의 이제 우아함과 파워 아주 좋은 밸런스를 지니고 있어서 빈티지에 따라 최소 한 15년 정도 숙성이 필요하고 올해 숙성한 와인 같은 경우에는 50년 정도 숙성해요. 제가 이제 85 빈티지부터 2018 빈티지까지 총 이제 17개 정도 테스팅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요 이제 이건 이제 자크시스가 만든 아버지가 만들었던 85 빈티지, 90 빈티지가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제레미 지금 아들이 만들었던 2세대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2015년. 그리고 이제 다음 추천해드릴 만한 생산자는 지금 보시는 루미에. 루미에는 잘 아시겠지만 샹볼 뮤지니의 탑 생산자죠. 그리고 이제 모레생드니에서도 역시 최고의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루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0.39헥타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고요. 1967년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루미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제된 파워와 밸런스 그다음에 아주 뛰어난 집중도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at least 어떤 빈티지라도 한 10에서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고 이것도 역시 50년 이상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62년, 뭐 71년, 85, 88, 89 총 2016년 빈티지까지 26개의 빈티지를 테스팅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만들었던 이제 루미에 시대 때 와인 중에서는 62년, 85, 90 이 좋았고 크리스토프가 만들었던 거 중에는 93, 05, 2010, 뭐 2015
보니까 좋았죠. 근데 사실 조지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티지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거의 없어요. 다 잘 만들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2014년, 2012, 13은 좀 떨어지긴 했다. 근데 12, 14, 15, 16 근데 물론 가격도 많이 올랐지. 예전에 저 뉴욕에서 룸에 본말을 마실 때 얼마 주고 마실게요? 바에서? 2,000달러, 3,000달러 400불. 400불? 로버트 드니로가 하는 트라이베카 그릴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제 뉴욕 처음 갔을 때 2010년, 뭐 11년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이제 루미의 본마 02, 03 같은 걸 얼마 주고 사서 먹었냐면 사먹는 가격이 한 500불? 바에서 400불, 500불 해서 먹고 90 빈티지 같은 거 이거 한 1,000불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살려면 만불 할걸. 너무 많이 올랐지. 뮤지니도 그랬어요. 뮤지니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내가 뉴욕에서 이 집 뮤지니 처음 먹었을 때 1,000불 때 마셨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5,000불. 그 다음에 이제 추천드릴 생산자가 도멘 도브네요. 르루아가 가지고 있는 개인 도메인이죠. 도브네 같은 경우에는 0.26헥타 정도로 소유하고 있고요. 1년에 한 800병, 900병 내외의 와인들을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이 집도 역시 빈티지에 관계없이 최고의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도브네를 처음 이 저기 본마를 테스팅한 게 2008년이거든요. 13년, 14년 됐죠. 한 20배 올랐어요. 또. 원래 제가 구입했을 당시에 본마가 98년이 제가 처음 마셨을 때가 한 500불 주고 마셨을 거예요. 직구했을 때. 근데 이제 뉴욕 갔을 때 보니까 한 900불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우 많이 올랐지. 지금은 만불 때 할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꼭 경험해볼 만한 와인. 진짜 맛있어요. 퀄리티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데 만불을 주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빈티지에 따라서 이 집도 이제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고 이것도 이제 50년 이상 숙성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95, 96, 97, 98, 99, 뭐 02, 03 이제 그 이후로는 저도 못 봤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2004년에 도브네에서 샹볼 뮤지니가 있어요. 본마르를 등급을 내려서 샹볼을 만든 거예요. 도멘 르루아 2004년이 뮤지니하고 일부 프레메 크루 맛을 섞어서 샹볼 뮤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마네 생비방, 루시브루 이런 걸 섞어서 다 빌라지로 만들었잖아. 어쨌든 랄루가 르루아뿐만 아니라 도멘 도브네도 등급 다 내려갔어. 그래서 재미난 게 사람들은 르루아만 알고 계시는데 도브네도 2004년은 마지 샹베르땡, 쥐브리 샹베르땡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본마르가 샹볼로 나왔습니다.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지금 한 3,000불 할 거야. 빌라지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옥시드레스가 막 4,000불씩 하던데. 그래서 그 3개 정도가 두작, 루미에, 도브네 정도가 이제 탑3 정도의 생산자고 그거보다는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수준급의 와인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자클 프레드릭 미니에. 자클 프레드릭 미니에도 굉장히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0.36헥타 정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는 1961년, 1980년, 1988년에 심어졌고 최소 10년은 숙성이 필요하고 40년 이상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자클 프레드릭 미니의 본마는 2005년. 뮤지니 역시 2005년이 역대 최고다. 그리고 소개해드릴 이제 본마의 탑 생산자 중에 하나가 이제 보규에예요. 샹볼 뮤지니의 지주죠. 이제 보규에 같은 경우에는 2.66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포도나무는 1945년부터 해서 1995년까지 계속 나눠서 이제 플랜팅을 하고 있고요. 자클 프레딩 미니하고 똑같이 10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고 좋은 빈티지 같은 경우에 40년 이상 장기 숙성이 가능한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팅한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뭐 62년, 71년, 그다음에 2005년. 이 집도 이금은 굉장히 맛있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보규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물론 다 그렇지만은 보규에는 진짜 기다리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개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매력적인 본만들을 만든다는 집이 로버트 그로피에. 이 집이 한 1헥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셉 드루앙. 매종이자 도메인이지만은 굉장히 잘 만들어요. 0.23헥타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우 클레어. 한 1.41헥타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집도 본마 좋습니다. 그리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성비 괜찮다. 그게 이제 부샤. 부샤가 0.24헥타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부샤 페레필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래도 본마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은 도멘. 그러니까 자기 밭을 가지고 만든 거고 이제 포도를 사서 만드는 생산자 중에서는 딱 3명. 가장 잘 만드는 게 이제 드니모떼. 드니모떼의 본마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올리베 번스타인. 그 다음에 루스 앵르모. 그리고 가장 그렇게 마신 게 루이자도. 루이자도. 또 썰을 하나 풀어드린다면 제 2018년 가을에 에코 옥션에
지금 메스터 오브 소믈리에죠. 그 뉴욕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김경문 소믈리에. 경문 씨랑 옥션에서 만나서 이제 한잔 하면서 경문 씨는 경문 씨 이제 자기 담당하는 레스토랑에서 구입하는 거 하고 저 이제 개인적으로 마실 거를 사러 가서 옥션에 참가를 했는데 경문 씨도 와인을 들고 왔고 저도 와인을 들고 왔는데 제가 그때 뭘 가지고 왔냐면 조르주 누엘라의 돈노마네를 들고 왔어요. 빌라지 2014년. 그리고 리제베레르 클로드 샷도 2010년을 아마 들고 왔어요. 그 두 개를 들고 왔는데 두 개 다 빌라지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옥션을 가면 항상 한 테이블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원형 테이블로 앉았으니까 작게는 뭐 4명, 많게는 8명까지 앉아있으면 자기 와인을 쉐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보이고 한잔하세요 그러면 딱 건너편에 계신 분이 루이자도 본마를 가져왔더라고요. 2009년 백인 부부셨어요. 나이가 좀 있고 근데 와인을 즐기시는 분보다는 은퇴를 하실 때가 다 돼서 와인을 천천히 이제 컬렉팅을 하시는데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랑쿠르라고 해서 본파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딱 땄는데 저희 거는 빌라지 두 개였잖아요. 한잔 하세요 하면서 주시는 거지. 속으로 아 너무 맛없을 건데 하고 주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맛없더라고. 와 이런 어떻게 그랑쿠르인데 와인 퀄리티가 이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조르주 누엘라를 한 잔씩 드렸지. 굉장히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드리기가 아까웠지만 리제베레르 클로드 샤또도 2010년을 한 잔씩 드렸거든. 그래서 옥션 2시간 반 정도 돼서 제가 이따 제 거 살 거 사고 이제 집을 간다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분이 오픈하셨던 본마르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루이자도 정말 좋은 밥 많이 가지고 있거든. 뮤지니부터 시작해서 끌로생각도 가지고 있고 좋은 밥이 많은데 참 좀 아쉬워요. 그나마 화이트는 마실만한데 레드는 좀 많이 아쉬워요. 물론 숙성이 된다고 해도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본마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밥이 클로드 라로슈. 자 다음은 클로라로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클로라로슈 역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생산자는 한 23개 정도 빈티지를 테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닥터 꽁띠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로레퐁 수강에 조사 안 했다?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